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농구 대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3x3 코리아 투어 안산 대회.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고요. 오늘 해설의 김우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차 대회 안산 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어느덧 4차 대회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총 8개 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그리고 지금 여기 안산까지. 안산, 네. 4차 대회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일반부와 오픈부 그리고 18세 이하 대표팀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일반부는 20개 팀이 나와서 8개 대회 다 참가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제일 이제 성적이 좋은 팀이 향후에 열리는 뭐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오픈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8번의 대회가 펼쳐지는데, 네, 그 대회에 참가 가능한 팀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오픈 대회 성격으로 이제 1위를 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반부입니다. 3라운드 경기를 펼쳐서 8차 대회까지의 우승자를 가려서 오늘이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NIS라는 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뭐 그 팀에는 뭐 방덕원이나 KT 출신의 방덕원이나 김민석 같은 선수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수준이 좀 높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의 우승팀은 과연 어떤 팀들이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경기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18부의 다크호스 팀입니다. 캐페우스B의 임도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4차 대회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산까지 네. 오게 됐는데 지금 8강에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저희 경우는 돌파할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45초. 저희는 거의 포스트나 3점 슛 그런 걸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살짝 좀 불리한 면이 있긴 그래서 잘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은 지금 어떠세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 저희 다른 팀원들이 다리 부상이랑 아 그렇군요. 몸살 감기 그리고 발목 부상 그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임도하 선수가 정말 10분 더 뛰어준다면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노력해서 준우승이나 우승해서 꼭 국대 선발하겠습니다. 아 좋은 각오인데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뛰어주는 팀원들한테 한마디 해볼게요. 캐펜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결승까지 가서 결승부 중계에 맡게 됐거든요. 네. 결승전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페우스B의 임도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3x3 안산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안산 체육관 경기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픈부와 U18부도 일반부 세 개의 부가 오늘 또 경기를 갖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오늘도 역시 뭐 계속 그 앞선 세 개 대회에서 일반부 대회 펼쳐졌던 팀들 20개 팀이 다 나와서 이제 오늘 또 자웅을 겨루고 있고요. 네. 오픈부 역시 이 지역에서 지역 대회만 참가하는 팀들이 나와서 또 우승 트로피를 향한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참여 그렇죠,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피바의 3x3의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누구나 예, 자신들이 원하는 그 종별에 나와서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코트에서는 덩크슛 콘테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 선수들의 덩크슛 첫 번째 선수인데요.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 레이업슛이었죠. 네. 네. 사실 작은 키라면 점프력이 대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우리 김석 기자님도 왕년에 농구 좀 하셨잖아요. 아, 예. 뭐 조금 했습니다. 네. 누구한테 뭐 잘하기 그렇고 조금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덩크슛을 하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뭐 첫 번째는 점프력이죠. 네, 점프력하고 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게 어떤 선수는 많이 해본 선수는 한 손바닥 정도만 올라가도 가능한데 그렇군요. 적어도 이제 뭐 팔꿈치의 중간 정도까지는 이게 올라갈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점프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가 정말 크더라도 키 작은 네. 선수한테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키 큰 선수가 유리하겠죠. 네. 예. 지금 그 유리한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앞서 뛰었던 선수는 심사위원 세 분에게 모두 정확히 7점을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 네. 선수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네. 과좀 쓴 것 같네요, 진짜. 사실 김우석 기자님도 네. 심사위원 또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한번 그렇죠. 저희도 점수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선수의 네. 덩크슛. 아우 가볍게 골대가 지금 흔들렸어요. 네. 대단한데요. 네. 뭐 비교 불가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그 현접 선수가 고등학교 때 네. 농구 대회 시 그 덩크슛에서 골대랑 부신 적 있죠. 그렇죠. 네.
거의 한국에서는 유일한 그 부심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 맞아요. 올 시즌에 KBL, 예, 네. KBL 그 제임스 켈리라고 네. 이제 작년에 전자랜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올해는 지금 창원 LG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LG에서 아마 KBL에 다시 컴백한 첫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덩크슛 과정에서 예, 한번 또 골대를 제가 살짝 그 깬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주혁 감독이 보고 있던 그 장소에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그렇네요. 네. 감독이 또 현주혁 감독이었네요. 네. 네. 이 선수는 세 분 모두에게 8점을 받았습니다. 네. 김석 기자님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저는 예, 첫 번째 건 저도 뭐 8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9점 정도 줘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또 아쉽게 뭐 리버스 덩크를 시도했는데 아쉽게 실패했으니까 뭐 7점, 6점 그래서 평균 한 8점 정도? 예. 정확한 점수 공포였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선수 선수 출신이죠? 네. 네. 제격으로 그 강바위 선수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네. 네. 탄력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일단 던지고 시작해요. 네. 오! 멋진 덩크예요. 가볍죠? 예. 관중의 환호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지금 3x3 3대3이라면 10점을 줘도 좀 무방할 만한데요. 그러니까요. 쇼맨십까지 두 번째는 아쉽게 네. 실패를 했습니다. 네. 스타연의 점수 10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10점, 네. 10점, 10점, 29점입니다. 그러게요. 자, 번외로 김우석 기자님은요? 네, 저도 9점 정도가 어쨌든 두 번째 건 실패를 했으니까 10점보다는 네, 9점 정도로 주는 게 저는 예. 강력한 우승 후보 10점, 10점, 9점을 네. 얻게 10점, 네. 9점, 9점을 얻게 됐습니다. 덩크슛 콘테스트가 끝난 이후부터는 1시 40분부터 오픈부 8강전 경기가 바로 중계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MSS와 안산태의 경기가 중계가 네.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1번부 경기, U18부 결승, 오픈부 결승까지 총 10개의 경기를 연속해서 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수는 좀 상당히 그냥 클래식한 복장 선수가 나왔죠? 네. 네. 런닝에 비슷한 티셔츠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클래식한 복장입니다. 경기장 네. 한 몇 바퀴 돌고 온 복장이에요. 네, 그렇죠. 네 번째 선수의 덩크 네. 만나보겠습니다. 아쉽게 실패했고요. 볼이 여기까지 날라왔죠? 네. 네. 두 번째 시도. 리버스 덩크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덩크에서 좀 탄력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예, 덩크를 어느 쪽에서 시도를 해야 되는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덩크슛 콘테스트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컨텐츠는 사실 이제 그 참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옛날에 부산 KT 김현민 선수가 올스타전 덩크에서 저런 그 슈퍼맨 복장을 좀 코스프레 한 적이 있는데 네. 또 이런 일반부 대회에서도 예, 저런 예, 또 코스프레 복장을 또 볼 수 있었네요. 과연 덩크슛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죠? 사타까지 네. 나왔어요. 네, 우승에 대한 정말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딴 건 몰라도 이 덩크슛 콘테스트 성공을 그렇죠. 하겠다. 네. 자, 공을 또 꺼내고 있어요. 네, 관중들의 호응 유도까지. 네. 자, 과연 산타, 그리고 그렇죠. 루돌프. 네. 산타가 던져주고요. 루돌프 덩크! 그러나 아쉽게 네. 실패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한 번 더 역시 이제 그 어떤 퍼포먼스에서 기획에서 분명히 많은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아쉽게 네. 이번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사실상 뭐 네.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거의 뭐 네. 이벤트 대로 아 그렇죠. 어쨌든 이벤트 대회이긴 하니까 네. 분명히 연습할 때 잘했을 텐데요. 그렇죠. 연습할 때 됐기 때문에 예, 계속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결국 산타와 루돌프는 10점, 9점, 9점을 얻었습니다. 아, 또 뭐 이벤트는 이벤트고 또 뭐 성적은 성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8점 줬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칙을 썼잖아요. 세 그렇죠? 번을 더 했으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덩크 슛 콘테스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올해 마지막 또 농구 경기이기 때문에요. 많은 그렇죠. 또 관심을 모아주고 있고요. 네.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죠. 네. 네, 더 이상은 이제 예. 안산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안산 올림픽 체육관 현재 A코트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승자가 결정이 됐네요. 아까 그렇죠. 10점 예. 9점 9점을 기록한 강바위 선수가 오늘의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와 딸이 또 여기서 또 바운드 패스를 또 연습을 하고 있는 또 훈훈한 장면입니다. 자, 이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8강전 오픈부 8강전 경기로 중계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MSS와 안산태의 경기가 바로 이어지겠고요. 이어서는 일반부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SNT, 기어, 대시, 팀 우지원, DSB, NIS, 세명, ENC5, 남일건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일반부 경기가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덩크슛 콘테스트와 3점 슛 콘테스트의 우승자 시상식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점 슛 콘테스트 우승자에게 부상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유니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럽네요. 지시는 겁니다. 네, 또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상품과 많은 볼거리가 기획되어 있는 오늘 4차 대회 경기입니다. 다음 일정까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5차, 6차, 7차, 8차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차는 뭐 부산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네, 3월 그렇죠. 10일 정도로 네. 기획이 되어 있고 6차는 네. 광주 3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차는 제천까지 가는군요. 와, 네. 제천에 4월 7일이고요. 8차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한강 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4월 21일 그리고 최종 선발전은 한강 시민공원 세비섬에서 5월 19일날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죠. 상금도 만만치 않죠. 네. 네. 지역 예선과 뭐 최종 선발전까지 겹친다면 네.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상금을 합치면 네. 총 상금이 1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걱정 않죠. 네.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3x3가 이제 엘리트하고 완전히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일반부 뭐 흔히 얘기하는 생활체육 개념으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상금 규모는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억 원을 한 명한테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총 상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농구 좋아하는 농구도 하면서 상금도 받아갈 수 그렇죠. 있는 기회. 엄청난 의미가 있죠. 네. 네. 또 농구공 구상도 주어지겠고요. 그렇죠. 오늘 뭐 밖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네. 이곳은 뭐 비 걱정 없이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리그가 활성화가 되면서 네. 지금 투잡 형태로 뭐 어떤 공무원들이나 그 선생님들이나 네. 그 회사원들이 주말에 이제 주중 야간에 이제 훈련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대회에 참가하면서 또 상금도 받아가면서 약간 투잡 형태의 어떤 그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한국도 이번에 그 이 코리아 3x3 대회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어떤 그 농구 동호인들 그리고 어떤 선수를 하다가 그만둔 자원들이 주말에는 또 이렇게 그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어떤 그 직업의 하나로서 네? 투잡의 직업의 하나로서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일반도 나갈 수 있다. 그 그렇죠.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면 그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8번의 대회, 9번의 대회를 통해서 그 대표팀을 선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여기에 이제 농구를 그만뒀던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다시 이 대회를 통해서 뭐 1등을 하고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그 대표로 나간다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기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뭐 제가 한 10살만 잡았습니다. 이제는 좀 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사실 고등학교 네. 때 뭐 길거리 농구라고 하면서 네. 대회 나갔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신가요? 그때 네. 경험을 살려본다면 네. 농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네. 대회 그리고 8차까지 펼쳐지는 대회가 정말 큰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저희 때는 네, 한 15년 전이죠. 네. 이런 큰 대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예. 그때 뭐 아디다스 대회나 나이키 대회가 있긴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쭉 뭐 리그전이기 시대 여름 방학을 통해서
단발성으로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이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동을 했던 대회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같은 대회는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네. 컨셉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훨씬 더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경기를 관전하고 계신 또 여성편의 모습까지 그렇죠. 저희가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가족 단위의 응원단 또 관중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찾아오셨어요. 네. 또 내일이면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네. 또 기념하는 올 시즌 2017 시즌의 마지막 대회라고 해도 무방한 그렇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날짜가 이제 딱 7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훨씬 이제 의미가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1시 40분부터 오픈부 8강전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MSS팀과 A조 1위였죠. 그리고 F조 2위였던 안산태 팀이 붙겠습니다. 안산태는 16강에서 ST를 승리하고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8강전을 거쳐서 B코트에서 4강전 그리고 오늘 중계 마지막인 오픈부 결승전을 이곳에서 함께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일반부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경기를 저희가 연속해서 쉬지 않고 네. 네, 보내드리도록 쉬지 하겠습니다. 않고 네. 조금은 쉬겠죠? 네. 쉬면서 보내드리도록 아, 그렇죠. 하겠습니다. 쉬면 좋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네.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몸 푸는 모습, 저희가 뭐 석점슛 콘테스트에도 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본기가 사실 이 스포츠 경기 가장 중요한데, 그럼요. 네, 농구 네. 폼의 기본기, 이 슛 동작에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무릎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뭐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제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라면 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손을 어떤 골대와 일자로 맞추는 것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3점슛 같은 경우나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무릎을 잘 쓰게 되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좀 갖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어쨌든 슛에 대한 성공은 볼을 그 림 쪽으로 일자로 뻗는 것과 무릎에 대한 활용도가 좋다라고 하면 그 자신감이 생기고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네. 탄력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무릎을 사용을 하면. 그렇죠. 어떤 이제 타는데 탄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드러움. 네, 무릎의 힘을 얼만큼 마지막에 릴리지하는 손목까지 잘 전달을 하느냐. 그 정도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많은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보시면 어떤 선수는 폼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부드러운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자세히 뜯어보면 무릎을 얼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손목 스냅을 잘 활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제일 큽니다. 사실 네. 우리가 옛날에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통해서 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렇죠. 엄청난 명언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사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손을 내가 저희가 이제 제가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볼을 이제 일자로 던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 왼손 같은 경우에는 볼의 방향성을 마지막까지 방향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왼손이 슈팅 과정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예,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거의 핸들 비슷한 역할을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예. 제가 방금 생각해낸 비유였는데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일부분 맞는 게 어쨌든 네. 예, 오른손이 스피드를 내는 거라고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네. 왼손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예, 방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아, 더 네. 간다면 뭐 무릎을 굽혀주는 건 또 네. 모터 역할, 엔진 역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석 기자님의 네. 막간을 이용한 농구학 개론을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농구학 개론, 예, 감사합니다. 네. 개론식이나 네, 감사합니다. 왕년에 네. 정말 또 코트를 뒤집어 놓으셨던 그렇죠. 저도 뭐 선수는 아니었지만 네. 뭐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농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자랑스러워 말씀드리면 아디다스의 우승도 한번 해봤고 그렇군요. 서울시 대표 선수도 나가봤고 그렇군요. 감독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시만 같이 우리 김우석 기자님의 네. 실루엣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김우석 기자님과 첫 번째 경기 네. 오픈부 8강전 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SS와 안산태의 경기입니다. 네. 그때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x3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네. 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예, 어쨌든 이제 공격 리바운드 후에만 공격이 가능하고 네. 예, 그리고 예,
다른 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전략적으로 네. 일단 한 190, 185에서 190 정도 되는 선수가 네. 셋이 포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2점 그렇죠. 슛을 성공을 네. 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는 안산태가 되었습니다. 네.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MSS고요. 그렇죠. 파란색 조끼를 네. 입고 있는 팀이 안산태가 네. 되겠습니다. 자, 2점 슛으로 맞불을 그렇죠. 놓고 있습니다. 2대2 네. 안산태의 공격. 네. 지금 보셨지만 상당히 오른손의 스피드가 좋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리고, 왼손을 잘 네. 거들었습니다. 무릎의 활용이 되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백커트 한 이후에 이게 이제 3x3 경기의 묘미겠죠. 그렇죠. 상대가 골을 네. 넣으면 아크 바깥쪽으로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블락샷.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가볍게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3대1로 앞서가는 네. 안산태. 다시 한번 MSS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야겠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만 예. 스틸용 바로 득점이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득점 인정받지. 예. 멋진 더블 클러치였죠. 이렇게 되면 3x3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간이 총 10분 혹은 예. 21득점을 먼저 올리면 시간 관계없이 그렇죠. 승리가 됩니다. 예. 뭐 3분이 지났더라도 21점을 먼저 올리면 예, 그냥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크 안쪽 이 석점 슛 라인이라고 있는 아 지금은 두 선수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네. 선수가 센터 라인 쪽에서 네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싸우면 안 되죠. 자 일단은 심판이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좀 쉬어가는 게 좋겠죠. 어쨌든 네. 예. 몸에 부딪힘이 좀 있었는데요. 아 여기서 네. 팔꿈치가 걸리면서 네, 네. 입 모양을 분석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내 바람직한 상황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아크 안쪽 우리가 흔히 석점슛 라인 보이시는 바깥이 네, 그 안쪽에서 그렇죠. 슛을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경기 2점 슛은 3x3의 1점이고요. 그렇죠. 일반 경기의 석점 슛은 네. 2점 슛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돌파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바디 컨택이 있었는데 네. 3x3에서 저 정도는 예, 컨택을 불지 않습니다. 파울로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개인 파울은 없죠? 그렇죠. 팀 파울은 7개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네. 10개부터는 2개씩요. 네, 2개씩과 골 소유권까지 주어지게 네, 되겠습니다. 예. 안산태가 6대2로 크게 네, 앞서가고 상당히 안산태의 지금 외곽슛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죠. 네,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요. 네. 걸렸고요. 그리고 공격시간이 1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MSS가 네.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이동하고 있죠. 전달해주고 골 밑에서 신경전을 펼쳤던 두 선수 일단은 피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그렇죠? 리바운드 네. 안산태가 잡을 때 네. MSS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휘바 룰과 3x3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바디 컨택 상황에서는 그렇게 파울을 심하게 불지 않습니다. 네. 예, 웬만한 5대5를 했던 선수들이라면 왜 파울인데 안 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울을 안 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슛 동작이나 패스 상황에서 핸드 체킹에 대한 상황들은 좀 강하게 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기술이고 이제 컨택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파울을 안 불다 보면 뭐 이제 농구만의 묘미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핸드 체킹이나 슛이나 패스 상황에서 핸드 체킹은 좀 강하게 부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보시는 분들은 예, 그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또 룰에 대해서 좀 혼동이 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네. 한번 2점 슛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MSS 왼쪽으로 전달해주고요. 펜트존 안쪽까지 그리고 좋았죠? 다시 2점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더블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격파하는 예. 6대3 아, 지금은 예. 이제 반칙만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가 네. 또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득점 그렇죠. 장면 네. 가볍게 네. 왼손잡이군요. 지금 이번 선수의 수비 미스죠? 네. 네. 반박자 늦었죠. 예. 자유투 1구 네.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이제 7대3 넉점 예. 차로 앞서간 안산태 네. MSS의 반격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단독 돌파 살짝 페인트 이후에 득점까지. 저 선수가 득점력이 좋죠. 예. 일단 탄력도 좋고요. 예. 7대4 석점 차입니다.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예. 빼주고요. 점프 슛! 아우 가볍게 들어갔어요. 네. 8대4 넉점 차. 네. 어쨌든 3x3는 자기 편에서 득점을 한 이후에 어떤 예 이후에 대한 수비가 공격과 수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골을 먹은 후에 빠르게 공격을 전환하면 일단 첫 번째로 외곽이 오픈 찬스가 생기고요. 네. 반면에 수비를 안 한다면 바로 1점이나 2점을 넣은 후에 바로 역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5대5에서 얘기하는 트랜지션 상황 공수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다시 한번 스틸 성공했던 MSS 네. 골 밑에서 더블팀 들어왔어요. 그렇죠. 외곽으로 빼주고요.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예.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지금 예 그 MSS죠? MSS 네. 5번 선수가 상당히 외곽 중량이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받자마자 바로 그렇죠, 던졌는데 네. 이슛 동작 네. 마무리해서 아, 그렇죠. 상대 팔에 걸리면서 네. 이분의 춘사위를 아, 네. 이끌어냈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네. 8대7 이제 한 점 차입니다. 그렇죠. 역점차까지 벌려졌던 점수가 네. 이제 한 점차 네. MSS가 추격을 하고 있고요. 안산태가 네. 다시 그렇죠. 한번 벌려놓습니다. 아, 저런 거는 1대 저 3대3 수비전 3x3에서는 저런 돌파는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2점 짧았고요. 리바운드 네. 안산태 바깥쪽으로 넘어갈 때 파울이 인정이 됐어요. 네. 파울 인정이 됐죠? 네. 네. 이제 양 팀 다 파울은 4개씩입니다. 계속해서 두 선수가 네.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요. 네. 이제 서로 웃고 있죠? 네. 이제 그냥 웃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그냥. 어, 민망하겠죠? 네. 이제 9대7 두 점 앞 뒤져 예. 있는 MSS. 농구라는 운동이 어쨌든 몸싸움이 먼저 되기 때문에 네. 뭐 자신하고 자신의 이전과는 상관없이 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이제 욱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예. 거기다가 뭐 심판 콜도 나가 내가 당했을 때 파울인 것 같은데 안 불어주면 그것도 짜증 나고 뭐 그렇죠. 이제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금도 득점 인정 반칙을 이끌어내고 있는 안산태. 아 예. 돌파 과정이 좋았죠. 네. 예.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MSS는 파울이 5개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끝까지 아, 손목을 이용해서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돌파였습니다. 네, 득점을 네. 성공했고요. 자유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넉점차 그렇죠. 11대7 네. 안산태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도 오픈 찬스에요.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공격 리바운드 외곽으로 빼줍니다. 다시 던집니다. 두 점 네.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골 밑에서 네. 블락샷 그렇죠. 네. 안산태의 공격 정면 네.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공격 리바운드. 그러나 공격권은 MSS로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네. 아. 스틸. 심판의 판정은 네. MSS의 볼로 인정됐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예 뭔가를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팀이. 예. 사실 3x3 경기 자체가 반코트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기 운영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안산태 리바운드. 네. 아, 두 선수는 골밑에서 치열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치열합니다. 네. 자존심 싸움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주 보이는 장면이 석점 슛을 던진 선수들이 네. 리바운드까지 잡는 그렇죠.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예, 그 슛을 던졌을 때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짧다, 길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제대로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아, 그렇군요. 예, 경우에 이제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드를 자세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네. 그 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이 어디를 튈지는 던진 선수가 가장 잘 압니다. 아, 네. 들어갈 경우도 혹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아, 저 선수는 돌파에 상당히 능한데요. 네. 네. 지금 뭐 득점 인정 반칙 바스켓 카운트라고 그렇죠. 하죠. 지금 네 개째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왼손 오른손 뭐 돌파에 능하고요. 왼손 이번엔 진짜 어려운 시. 목의 스냅을 네. 확실하게 돌려주고 있어요. 네. 뭐 이건 농구 전문용어로 뽀르꾸네요.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네. 6점 차로 없어간 안산태. 네. 저거는 일단 뭐 던져보자 뭐 이 분위기였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득점 성공. 그렇지. 13대8. 네. 어쨌든 상당히 돌파에 능한 선수고요. 예. 두 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MSS. 네. 자 이제 경기 시간은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점씩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자유투까지. 오정 예. 5번 선수가 일단 상당히 그 볼이 예. 볼 포무선이라고 하죠. 포무선이 네. 상당히 좋고요. 슛 동작이 또 빠르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오른쪽에서 잡자마자 바로 던졌습니다. 예.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이제 점수 차 두 점 차. 13대 11입니다. 예.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예 그 지금 서울 SK 감독이죠. 문경원 네. 감독. 같은 느낌의 어떤 예, 슈팅 릴리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산태가 다시 한번 두 점으로 응수를 그렇죠. 하고요. 15대 11 넉점 차. 석점 예. 슛 3x3의 두 점 슛을 그렇죠. 끊임없이 예. 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3x3는 잘 던지고 잘 잡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 던져봐요. 들어갔어요. 예. 공격 횟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많은 선수들이 리바운드 참여하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지금은 경기 태프가 초반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시 던지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MSS도 아직 뭐 포기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분 12초 남아 있고요.
안산태가 수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넉 점을 넣는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17대 12의 상황. 네. 5점 차. 그만큼 지금 공격 템포가 빨랐던 거고요. 정확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골 밑에서 그렇죠. 반칙 들어오지 네.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좀 무리였죠. 예. 정면에서 MSS 외곽으로 빼줍니다. 미드 슛 들어갑니다. 예. 17대 13 넉 점 차. 왼쪽 2점인데요. 조금 길었고요. MSS 이제 남은 시간 1분 30초. 샤클락 10초입니다. 본인 직접 돌파. 반칙만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이 파울이 이제 6개씩을 가져가면서 네. 2다운 파울부터는 팀 파울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유투가 네. 모두 주어지겠고요. 지금 일단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은 경기 시간당 경기 1회당 네. 30초에 작전 타임 한 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합친다면 뭐 양 팀 30초씩 쓴다면 1분 정도 쉴 수 있게 되겠죠. 또 뭐 이거 하나의 뭐 3x3의 특징 같은 게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감독이 없다는 거. 아, 그렇죠. 예, 선수들끼리 작전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고 선수들끼리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뭐 3x3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초의 작전 시간 이후에 MSS의 아, 돌파력은 정말 뛰어나죠. 그러니까요. 예, 뭐 잡자마자 바로 던져보고요. 돌파력은 예. 정말 상당히 지금 진짜 수준급입니다. 네. 자유투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MSS 네. 그대로 던집니다. 네. 짧았어요. 에어볼 그러나 이 공을 건드려주면서 네.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그 안선태 같은 경우에는 좀 저 일본 선수의 어떤 돌파력과 야투 능력으로 지금 현재 그 3점 차 리드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MSS의 네. 공격. 넉 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5초. 2점 슛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은 12초 네. 공격 시간이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공격이나 수비를 전략을 준비를 할 때 5대5 네. 같은 경우는 3대 3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 3x3는 그냥 트라이앵글입니다. 3대 3의 어떤 그 삼각형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5대 5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뭐 투맨 게임이나 그리고 올아웃 게임들을 얼마나 최적화시키고 더블 팀에 대한 더블 팀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때 그 스페이싱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그 전술적으로 좋은 그 득점을 많이 올리는 데 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MSS 안산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대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고요. 네. 이제 50초 정도 남은 상황. 그렇죠. 리바운드 성공한 안산태 18대 13 네. 5점 차. 네. 그리고 거기에 일본 선수에 더해진 그 어떤 개인기 페네트레이션에 의한 뭐 그 다양한 형태의 레이업 슛. 네. 네. 더블 크러치와 뭐 뭐라 그럴까요? 그럼 형을 표현하기도 플러터도 아닌데 네. 어떤 레이업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면서 지금 앞서가고 있죠. 자, 마지막 네. 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MSS. 그렇죠. 4점 차죠. 네. 19대 15, 뭐, 4점 차. 뭐, 예, 좀 쉽진 않지만 예. 자, 마지막 위닝샷이 아예... 될까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안산태는 2점 슛 하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골 밑에서 네. 득점 성공. 19대 16. 자, MSS가 이제 수비가 좀 약했다는 게 많이 오늘 지게 된다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예, 안산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그대로 던져 봅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경기 시간은 이제 2초, 1초 남으면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안산태와 MSS 경기 안산태가 19대 16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4강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 일반부 경기인데요. SNT 기어스와 대시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있는 선수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일단 던지고 시작해요. 네. 멋진 점. 네. 결국 산타 루돌프는 10점, 9점, 9점을 얻었습니다. 아, 또 뭐 이벤트부터 뭐 성적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예 스킬용 바로 득점이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득점인 정받치. 예. 멋진 더블 클러치였죠. 이렇게 되면 3x3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간이 총 10분 혹은 네. 21득점을 먼저 올리면 시간 관계없이 그렇죠. 승리가 됩니다. 네. 뭐 3분이 지났더라도 21점을 먼저 올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바디 컨택 상황에서는 그렇게 파울을 심하게 불지 않습니다. 네. 택스 안쪽까지 그리고 다시 좋았죠? 득점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또 주어지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득점 장면 그렇죠. 네. 가볍게 네. 왼손잡이군요. 볼 밑에서 더블팀 들어왔어요. 그렇죠. 외곽으로 빼주고요.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네. 그렇습니다. 네.
받자마자 바로 그렇죠. 던졌는데 네. 이 슛 동작 네. 마무리해서 어, 그렇죠. 상대 팔에 걸리면서 네. 2분의 춤사위를 네.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펄인 것 같은데 안 부러지면 그것도 짜증나고 뭐 그렇죠. 진짜 등등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금도 득점 인정 반칙을 이끌어내고 있는 안산태. 아, 예. 돌파 과정이 좋았죠. 네,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MSS는 파울이 5개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끝까지 아, 손목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어렵죠. 전진 선수가 가장 잘 압니다. 아, 네. 들어갈 경우도 혹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아, 저 선수는 돌파에 상당히 유난데 유난데요. 네. 네. 지금 뭐 돌파의 누나고요. 왼손. 어 이번에 진짜 어려운 시. 포개 스냅을 확실하게 돌려주고 있어요. 네. 뭐 이건 농구 전문용어로 뽀르꾸네요. 자 이제 경기 시간은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점 슛 아, 들어갔어요. 아, 예. 그리고 자유투까지. 오정 오버 선수가 일단 오른쪽에서 잡자마자 바로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네. 이제 2초, 1초 남으면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안산태와 MSS의 경기 안산태가 19대 16으로 승리를. 자 여기 이제.